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오늘 이번에 보여드릴 총은 스카라이트입니다. 스카는 라이트 있고 헤비가 있죠. 스카라이트는 5.56 mm고 스카헤비는 7.62mm입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스카랑 약간 틀리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탱고다운사의 수직 손잡이, 탱고다운사의 레일가드, 그리고 벨토사의 이 핸들 레일, 그리고 벨토사의 개머리판이 별매품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래 이 스카 자체가 개발이 된 게 미국의 특수전 그룹에서 요청을 해서 개발이 됐죠. 근데 희한하게 스카 라이슨 5.56mm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일부 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물론 뭐 FN, 이게 FN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벨기에 특수부대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일부 부대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탄창도 탱고다운사의 탄창이고요. 장전 손잡이는 좌측에 있어요. 좌측에 있는데 우측으로 옮겨 달 수도 있습니다. 사수의 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장전 손잡이를 지금은 놀이색과 후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전 손잡이를 잡았다가 뒤로 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놀이색 멈추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사격을 실제 실사를 쏴보겠습니다. 반동도 그다지 없고요. 명중률도 정확한 편입니다. 제가 뭐 조준 이 총 자체를 제 총이 아니라서 저한테 맞춰서 조종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는 편이고요. 반동 제어는 역시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AR에 비해서 조금 이게 뭐라고 하죠? 뚱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총은 자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자동으로 쏴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쏴도 반동은 잘 잡히는 편이에요. 발사 속도가 HK416에 비해서는 조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은 잘 잡히고요. 그리고 탄착군도 대부분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스카 라이트입니다.